그리고 도시가 좀 작아야만 이렇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 도시가 지금 너무 큽니다. 인구가 지금 거의 절반이 지금 수도권 다 몰려가 있고요. 돈은 80% 이상이 서울에 다 모여 있습니다, 돈이. 그리고 서울에 자꾸 사람이 올라 그러죠. 돈이 여기 다 있는데, 어디 가겠어요, 사람들이. GDP를 보면 서울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 5만 달러 같으면 한 달에 여러분 500만 원, 한 사람이 500만 원씩 벌어야 되는데, 여기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왜 손을 아무도 안 들어요? 저게 평균이라 그러는데. 저몇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몇 사람이 다 가져가거든요. 저는 제가 뭐 중산층쯤 되는 줄 알았는데, 나 그거 보니까 안 돼요, 저도. 서울대학 교수도 안 돼요. 누가 다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보세요. 서울, 인천, 경기가 지금 돈다 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지방에 돈이 없으니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에. 돈이 없으니까. 파리 집중률 18%, 런던 21%, 동경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그래도 30%, 우리보다는 적습니다. 이건 엄청 지금 많이 모아놓은 겁니다, 서울에다가. 수도권에다가. 동경이라면 동경, 요코하마, 그다음에 그 인근에 그 대도시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만큼 모아서. 하여튼,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진짜 큰 문제거리입니다. 큰 문제거리. 저기다 모아가지고. 동경에 이렇게 인구를 모아놓고 나니까 얼마나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서울에 인구가 1인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땅값이 비싸겠어요. 동경에 그래서 이렇게 인구를 많이 모아놓으니까 사람이 땅이 모자라고 하니까 땅값을 얼마나 올려놨는지, 일본 한참 잘 나갈 때는 동경 팔면 미국 다 산다 그랬어요. 동경 팔면. 지금 우리 서울은 어떻나? 이제 땅값 막 떨어졌죠. 변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나? 지금 우리나라 팔면 미국 다 사버립니다. 우리나라 팔면. 강태공이 이야기하기를 도시를 나라보다 크게 하지 마라. 국토는 황폐해져 도시는 법에서 망한다. 육도 삼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값을 얼마나 올려놨는지 지금 우리나라 팔면 미국 다 사버립니다. 공시지가로 팔아버려. 근데 여기 땅한 평도 없는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부끄러워 손안 드시는 땅 있나요? 땅 있나요? 전세는 자기 땅 아니죠? 전세 자기 땅 아니지. 그럼 땅이 없는 거네. 근데 땅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저 대표님은 땅 있나요? 융자 받아 있다고? 그래, 땅 있는 거네, 그래도. 근데 땅 없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우리나라 절반이 그땅한 평도 없습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근데 1%가 또 나머지 절반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자꾸 더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내는 그대로, 그대로.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이상 되면 경제 성장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행복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분배를 잘해주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 경제 성장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땅값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빡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가짜 국민들이 엄청 많이 생겨, 가짜 국민들. 성경은 땅은 팔지 마라 그래서 팔지 마라. 땅은 다 국유, 땅 국유화라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녹한 사람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홍콩, 영국, 호주, 뭐땅다 국유화입니다. 영국 땅값이 없는 이유가 땅이 국가 땅인데 뭐.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를 자기 소유라지만 자기 안 만든 건 자기 소유 아닌 겁니다.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자기 소유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땅은 소유하지 못하게 해놨죠.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일은 안 하고 전부 다 땅값 올라가지고 막 부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게 보세요. 사대강 수문 개방하라 그럴 때만 지금 농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정부 수문 결사반대, 수문 결사반대. 가뭄에 어떻게 물을 대란 말인가? 신문에도 막 나왔습니다. 적대 중단하라고 이렇게 나와. 한국당 의원이 와가지고 막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서고 문화일보도 나오고 갈수록 왜 개방에 누가 책임지나. 근데 농사 짓는데 겨울에 물이 필요하나요? 겨울에? 이 농민들은 온실로 농사를 짓는데 온실을 겨울에 물을 농작물 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온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가 이 수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막을 만들려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끌어올려야 되나? 지표면에서 끌어올리면 물이 차서 온실 유지가 안 됩니다. 아주 지하 100m에 끌어올려가지고 그 14도, 15도 되는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강 물 그 댐 수문 연하 안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물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하 100m 있는 거는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뭐 수문 열어라 달아 그 말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왜 달성 강정 왜 다 죽는다고 지금 난리가 났나 겨울에 자기들 그러더라. 자기들은 양파 농사 짓고 마늘 농사 짓는데 물 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양파하고 마늘 농사 지어보신 분 있나요? 여기는 아무도 안 지어보셨나요? 못 지어보셨나요? 저는 농사, 마늘 농사 해마 짓고 있는데, 겨울에 물 안 줍니다. 양파 농사. 양파나 마늘. 겨울에 물 줘가지고 다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는 그냥 얼은 땅에 그냥 있다가 봄 되면 이제 땅이 녹으면 저절로 큽니다. 물 녹으면 그대로 물이 있거든요. 그 물 준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봅니다. 나는 양파 마늘 농사 진다. 이 사람들이 마늘 농사 진다고 물 대라 그런다. 지금 이 겨울에. 그럼 물을 대라 그래야지 왜 그 댐 문을 닫아라 그러나 이 말에. 그것도 주진없잖아요. 도대체 이 농민들이 누군가? 그리고 달성에는 농민이 거의 있지도 않아요. 다 공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여기다 달성이나 광주에는 그 지자체에서 유람선을 띄우려고 그런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 유람선 띄우려니까 물을 싹 빼면 유람선이 안 뜨니까 이제 그거를 충동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대강 사업 공사할 때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내려가고. 그때 물이 안 좋나? 물 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 물 끌어올리는 거는, 펌프를 끌어올리는 건 20m는 정말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때 다 끌어가 좋습니다. 지금부터 물 달라고 그렇게 끌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저게 어떤 농민들인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새만금 발 때도 이게 재판을 지고 어민들은 막 이렇게 울고 앉았는데 어떤 어민들이 가서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어민들. 이 공사하면 어민들은 어업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어민들이 나타나는가? 이거 뭐 하는 어민들가 이 사람아? 저한테도 막 협박을 해가 우리가 저 집에 저 경찰이 24시간 지켰습니다. 어민이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공사를 왜 내가 막느냐, 왜 반대하느냐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어민들인가? 가로리만을 그 조류 발전하기 위해서 그 막는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빨리 막으라고 또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데모해 뭐 지금 뭐 어민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막으면 자기 업을 할 수 없는데 왜 막으라 그러는가? 이게 어떤 어민들인가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땅값 올라가고 가만히 일 안 하고 이런 공사하면 뭐 땅값이 올라가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 아닐까요? 광태공 육두삼장에 보면 있습니다. 육적이 있는데 백성으로서 자기 생업에 힘쓰지 않는다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강태형은 좀 과격하게 이야기했죠. 선비를 호가가시 하는 자는 내 선비가 아니다. 신하로서 충성스럽게 가난하지 않는 자는 나의 신하가 아니다. 관리를 공평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백성을 잘하지 않는 나의 관리가 아니다. 지금 이런 나의 관리가 아니고 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습니다. 농민들 농사 지을 생각 안 하고 딴 식을 생각하고 또 이런 사람들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사람 막 협박하고 죽인다 그런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우리나라에 거의 모든 돈들은 다 부동산에서 다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는 거예요. 거의 다. 땅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땅값이 올라야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개발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이득은 국가가 다 환수해가야 된다. 그 주민들이 아무 공이 없는데 왜 자기가 돈 벌어야, 돈 벌어야 돼? 그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거 다 받아야 된다. 이번에 저 잠실에는 이런 데도 저 재건축하면서 개발하면서도 그걸 이득을 좀 국가 한수해 가려고 했더만 또 난리가 났지요. 왜 이거를 중간에서 왜 국가가 채가느냐, 우리 거를. 그래야만 안 된다. 이거는 국가가 받아가야. 그래야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할 생각하죠. 자, 일한 만큼 벌어야지. 아직 하지 않은 거를 공짜로 채가려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뭐 모든 사기꾼들이 하여튼 건설공사단에 다 모여있습니다. 건설공사단에. 우리 사기꾼이야, 사기꾼들. 그리고 농경지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2008년도에 보면 식량 자금률을 보면 세계 유명한 강대국들은 전부 다 식량 자급자급 다 합니다. 프랑스, 체코, 헝가리, 독일, 슬로바키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호주는 식량을 늘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내에 지금 작업 못 해버렸습니다. 다 식량 작업합니다. 부자 나라들도. 식량 작업 못한 나라들. 한국, 일본, 제일 꼴찌. 식량 작업률 23% 대한민국. 스위스, 식량 작업률이 50%인데 이웃나라에서 사먹으면 되겠죠. 빌려먹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위급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걸 묻겠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모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비상식량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 차곡차곡 먹어나갑니다. 비상식량. 그리고 국가가 준비해놨습니다. 유사시에는 이게 농사 지어야 된다. 대한민국 아무 준비가 없어요. 아무 준비. 우린 다 굶어죽습니다. 이러려면. 70년대 이래로 농경지가 60%로 줄었는데 식량 자금률은 20%로 확 줄었습니다. 이거는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농사도. 살 자금률은 지금 뭐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 소비를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살이 남는 거지. 실제로 밀을 수입 안 하면 살도 모자라는 겁니다. 살도. 그래서 우리가 농촌을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농사 지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농사 짓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농촌을 살려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농사를 지금 뭐 1차 산업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가공도 자기가 하고 판매를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줘야 됩니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판매뿐만 아니고 또 요새 저 농촌에 뭐 채무관광 애들 교육하는 거 있죠. 그 교육도 다 담당하고 그리고 환경관리도 담당해야 돼요. 환경관리. 농촌에 뭐 우리 농약 비교 이야기하고 또 폐비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쓰레기 많이 나오는 이것도 농민들이 환경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국가 지불해야 되고요. 마땅히. 그렇게 해서 농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홍성에 보면 우리나라 제일 큰 유기농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니까 그 주형로라는 사람이 그 홍성 풀무농업고등학교 나왔는데 풀무농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하면 옛날에 똥통학교 아닌가요?
거기 나와가지고는 졸업 논문을 써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써놨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농사 지으면서 친환경 농업에 논문을 써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일본도 가서 배우고 해가지고 그래가 시작한 게 우리나라 제일 큰 친환경 농업단체 되었습니다. 또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신흥협동조합에 대해서 하고 논문을 써놨는데 그걸 신흥협동조합을 직접 또 만들었고요, 안에서. 그리고 그 동기들이 뭐 이뤄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가 됐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하는 게 뭔가 농사만 짓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우유 요구르트 공장도 만들고 마법관도 만들고 생활협동조합 만들고 무인가게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고 놔두면 이제 돈 가지고 사면 됩니다. 이걸 보고 중국 북경대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갔는데 깜짝 놀랐더라고요. 어떻게 무인가게가 되냐고 여기서 중국에서는 무인가게 하면 아무 죄가 없는데 그리고 뭐 복지한다고 찜질방 여성 농업을 한다고 다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도서관도 만들어 도서관이 꽤그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도서관에 보니까 애들 이제 유아원인가 그런 걸 유치원인가 그걸 운영하는데 그 보니까 아주 멋쟁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더라고요. 어째서 그렇게 됐나니까 이화여대 학생들이 여기 한번 견학을 왔다가 여기 이야기 듣고 아이 말이 참 괜찮은 말이다 그러고는 막그 동네 농사진 총각하고 이제 누이 맞아가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몇 사람이 그래가 이게 만들어 나갔답니다. 어린이날 축제도 하고 도서관 이게 이름도 꽤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환경 관리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도랑 살리기, 폐비닐 쓰고 재생에너지 반 이런 것도 통동 마을도 재생에너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그럼 이제 여기도 마을 활력소라는 게그 공동 마을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하는 게 뭔가 이 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하고 또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꽤 잘합니다. 근데 이걸 모든 걸다 마을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 가는데 이거 하는데 보니까 뭐 돈이 없어도 다 되더라고요. 마을 사람 다 힘만 합치니까 은행에 융자도 쉽게 빌릴 수 있고 다 신용협동조합도 있으니까 그걸 다 해냅니다. 그 말할려서 하는 일들 이렇게 자기들 표현한 거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만든 단체가 자치활동하는 게 아니면 서른 가지가 넘는 거로 제가 이건 제가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만 하나하나 보면 다 그냥 시시한 것들 아니면 다 잘해놨습니다. 음식점도 이렇게 사고 있고요 자기들이. 화천에 요 농촌 마을에도 보면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엔 한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다 나중에 동네를 다 퍼져나갔는데 이런 것들을 일을 합니다. 여기에 오리를 풀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오리를 풀어놔놓으면 오리가 이제 휘저다니니까 나 풀을 때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잡초가 제대로 제철에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오리가 이제 똥을 싸는 것도 비료도 되고 그렇게 나중에 또 끝나고 나면 그건 또 마음이 아픈데, 우리 일 끝나고 나면 우리를 또 이렇게, 뭐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 오리 풀어놓을 때 이제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 풀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애들 여기서 타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 마을에 살을 만들어가, 이것들 사람들 오면 판매하고, 오리 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처음엔 한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죠. 1년에 960만 원. 그것밖에 못 보내. 지금은, 1년에 6억 5천까지 이렇게 모든 작물에 다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이렇게 소득이 늘어납니다.